자, 부동산 전문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 시설 관리가 있고, 이 시설 관리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있고, 또 자산 관리가 있는데, 시험에는요, 요두 개를 단골로 묻고 있죠, 또. 자, 시설 관리는 말 그대로 어떤 관리? 우리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 사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의 이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그럼 소극적 관리거든요. 그럼 어떤 관리가 있어요? 뭐 우리는 보안 관리 있죠? 보안 관리, 방범 등의 보안 관리도 있고 건물의 청소 관리, 에너지 관리, 외주 관리, 예? 뭐 이런 것, 또 설비 관리, 뭐 이런 것은 다 시설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웰스,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요거는 적극적 관리.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에 요두 개를 잘 냈는데 그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자산 관리 어떤 게냐,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이냐, 여기 자산 관리 중요한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르는 분석과 관리, 또 PF 결정, 재투자 결정, 재개발 결정, 리모델링 결정,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 뭐 이런 건다 어디에? 자산 관리에 속하는 내용. 자,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490페이지인데 이것을 우리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또는 프로퍼티라고 하거든요. 프로퍼티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때 프로퍼티 요것을 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를 또 재산 관리라고 또 해요. 재산 관리. 그래서 시설 관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관리로서 부동산 보유 기간 중에 운영에 따르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임대료 수집, 보험 등의 일상적으로 행하는 건물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뭐 시장 분석도 하고 마케팅 전략 및 수지 분석 등을 다 통틀어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부동산 관리 활동 491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은 임대차 활동이 주가 되는데, 자, 임대차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임차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라고 하죠. 기준하고, 또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임차자를 선정하면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자와 임대자 사이에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임대료 얼마 지불하겠다,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유형이 나와요. 그럼 임대차 유형을 보면은 조 또는 총 임대차가 있어요. 조총 임대차는 이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그럼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데 임차인이 총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를 해요. 그럼 임대인이 뭐를 한다?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지불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 경비는 어떻게 그래요? 협상에서 우리는 정하는 방식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순임대차, 2차 순임대차, 3차 순임대차가 있거든요. 그럼 1차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해요.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또 편익시설, 그러면 임차인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함에 따른 비용도 임차인이 내야 돼. 뭐 기타 특별 부담금도 누가 내야 된다? 임차인이 또 내야 돼. 그리고 세금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1차 순임대차. 그럼 2차는 1차 순임대차에다가 보험료, 뭐 화재 보험료 같은 이 보험료를 더해 주는 거. 그럼 3차는 2차에다가 뭐를까지 유지 수선비까지 납부하는 거. 자, 우리가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또 출제를 많이 하냐? 이 비율 임대차를 출제를 많이 하죠.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이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인데 월 임대료는 총 수입의 얼마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내고 총 수입의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추가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 비율 임대차가 시험에는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임대차 유형을 정했으면 이제 유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유지 활동은 세 가지 있어요. 일상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 대응적 유지 활동인데 일상적 유지 활동은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행하는 유지 활동으로서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예방적은 말 그대로 예방.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인 유지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 이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입니다. 사전적이기 때문에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후 적 유지 활동 또는 수정적 유지 활동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후적 유지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임대료 손실보험이 493페이지 밑에 나오죠. 자, 건물에 지진 등의 재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건물을 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임차자로부터 임대료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영업경비는 계속 지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금 상환액이나 기타 영업경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생긴 보험이 임대료 손실보험. 그래서 여러분이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 손실에 따르는 그것을 보험료로 지불해 주는 거죠. 자. 자, 그리고 다음 여러분 494페이지에 건물의 내용 연수로 갑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는 건물의 수명을 얘기합니다. 즉, 건물의 유용성에 대한 지속 연수를 건물의 내용 연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그 본래의 용도라든지 용법에 의해서 예정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연한을 얘기해요. 유용성, 지속 연수를 얘기하는데, 자, 작년에 세 가지를 출제했었죠. 2년 전에. 2년 전에 세 가지 나왔는데, 자, 물리적 내용 연수가 나왔어요. 준공을 했어요. 자, 준공을 해서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준공해서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경우,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요. 사용을 하다가 어떻게 거의 이제 사용할 수 없는 단계, 철거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사용에 따라 거의 마멸돼서 철거하는 단계 가는 단계가 무슨 내용이었어? 우리는 물리적 내용 연수. 이걸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건물의 버틴 연수인데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기간이다 보면 되겠고 기능적 내용 연수는 건물의 기능이 유효한 기간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부주와 건물의 부적응, 그리고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디자인 악화 뭐 이런 것이 기능적 내용 연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내용 연수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이 경제적 내용 연수 종기를 지나면요. 유지 관리 비용이 임대료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수명은 다 끝났어. 뭘로? 경제적인 수명. 요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제적 내용에서 이 건물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 버틴 연수죠. 경제적으로 유용성을 발휘하리라고 지속 가능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경제적 내용 연수는 그림에서 보듯이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은 짧아요. 그래서 건물이 경제적 수명 다할 때까지의 건물의 버틴 연수를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 건물의 생애 주기가 495페이지인데 건물을 준공해서 철거할 때까지는 공통적인 형상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건물의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 건물의 생애 주기는 우선은 어떻게 돼? 전 개발 단계. 여러분 개발을 하기 전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땅만 있죠. 그래서 건축 용지의 상태 있는 단계인데 건축을 하려면 시장 조사 분석을 하고 공법상 건축물의 규제 상태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착공하는 것이 좋다. 분석이 되면은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신축 단계. 아직 건물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리적 유용성 건물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은 최고가 됩니다. 건물의 물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은 최고가 되는 단계가 신축 단계. 자, 그래서 이 신축 단계에서는 설계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신축 빌딩의 기능이 사전에 계획과 완전히 일치, 부합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중간 설계 변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신축 단계를 지나서 보던 건물이 사용하니까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점점 감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안정 단계죠. 건물이 본격적,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단계입니다.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속해요. 여기서 건물의 기술적 관리를 잘하면 건물의 수명은 더욱 연장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안정 단계는 오랜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때 건물의 개량 비용, 자본적 지출을 어떻게 돼? 지출할 때는 안정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유익한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노후 단계는 지출하면 안 되겠죠.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로 건물의 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경과하는 국면이에요. 이때는 임대료 수입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때는 계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건축할 계획을 수립을 했다.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단계. 노후 단계를 지나서 건물의 효용, 가치, 쓸모 가치가 거의 없어서 철거할 때까지 기간이 완전 뭐다? 폐물 단계. 자, 시험 지문에 20 우리가 요거 2년 전에 한번 출제했었죠. 그래서 요 단계를 요세 단계를 자주 내네요. 보면 지문 속에. 자, 498페이지에 부동산 마케팅인데 자, 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이 부동산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우리는 모든 상품의 흐름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최근에는 판매자,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소비자, 구매자 주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마케팅의 중요성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마케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두 가지.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인데 이 환경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케팅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 자, 거시적 넓은 의미 환경은 사회적 환경, 뭐 인구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경제적 환경, 뭐 소득이라든지 기술적 환경, 건축 기술, 자재 이런 거고, 또 행정적, 법률적 환경, 그리고 자연적 환경, 이런 환경들은 거시적 환경이에요. 미시적 환경은 규제를 하는 정부, 경쟁업자, 공중 등을 예를 들어 볼수 있는데, 이러한 미시적, 거시적 환경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마케팅 환경을 분석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매년 또 어디서 출제하고 있습니까? 마케팅 전략에서 또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 마케팅 전략을 보면은 우선은 마케팅 전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 크게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는 누구의 차원? 공급자 차원의 전략. 자, 공급자 차원의 전략이 바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공급자 차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26회 정답 질문이었죠. 마케팅 중심이 되는 시장이 표적 시장인데,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STP 전략, XTP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이 마케팅 믹스를 P가 네 가지 있다고 해서 4P 믹스 전략 또는 4픽스라고 하죠. 자, STP 전략에서 S가 세그멘테이션. 자,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 뭐 연령별 소득 뭐 이런 건데,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여러 개 집단으로 나누고 세분화된 집단에 따른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시장 세분화 전략. 여러분, 23회, 25회는 여기서 정답을 물었어. 23, 4, 5회에서는 그만큼 많이 출제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장을 세분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세분화했을 한 거죠. 여기서 40대를 하나 정하는 게 타겟팅. 세분화한 걸 하나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타겟팅. 이게 T죠. 타겟팅은 그럼 뭐죠? 자신의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수요 집단과 일치되는, 자신의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을 해서 선정하는 이 표적 시장, 뭐다?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상품을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를 이제 선정하면 여기는 대우도 공급하고, 현대도 공급하고, 코론도 공급하고, 대림도 공급하고, 호반도 공급하지. 그럼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등이 경쟁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을 포지셔닝. 자, 이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 이 포지셔닝은 우리는 차별화 전략인데 주의할 것은 여기 포지셔닝의 요 P, P는 요 P에 안 들어옵니다. 주의해야 돼. 포지션 여기 P가 아닙니다. 자, 우선은 그걸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요 4P를 출제했죠. 4P는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통제가 가능한 요소, 통제가 가능한 요소인 이네 가지 P를 혼합을 해서 우리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네 가지가 있죠. 플레이스,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프로모션.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유통 경로 전략인데, 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한다. 여러분, 직접 분양하면은 직접 유통 경로 전략. 근데 분양 대행 전문 회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또 주택 금융 기관이나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는 것은 간접 유통 경로 전략. 작년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하는 걸 출제했습니다. 자,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 자, 최근에 뉴스 보면 3 타입 형태의 평면 설계라든지 아파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예, 구조. 그리고 이 부대 시설, 각종 부대 시설 배치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품 전략. 자, 프라이스는 가격 전략.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도록 공급이 돼 있고, 이 자금 동원 능력, 표적 수요자의 자금 동원 능력과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을 연계해서 가격 전략을 수립하는데,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시가 전략이 있고,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전국에 동일한 분양가를 적용하는 단일 가격 전략,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지역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 정하는 신축 가격 전략, 뭐 할인 판매, 할부 판매 이런 건다 가격 전략입니다. 프로모션은 촉진 전략. 자, 촉진 전략인데 여기에는 광고. 자, 촉진 전략에서의 광고. 자,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죠.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불해야 돼요. 유료입니다. 그래서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거나 상품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 광고, 부동산 광고의 특징이 있죠. 자, 부동산 광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 503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광고의 특징이 나오죠. 우선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광고는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산의 광고를 해야겠죠. 서울에는 할수 없잖아요. 지역적 제한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자, 분양 광고는 분양 기간 동안만 광고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광고 내용도 개별성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 광고 내용도 이 개별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부동산 광고 내용도 개별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리고 부동산은 또 어떻게 돼요?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또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 예? 여러분,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면적인 광고가 아니라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자, 광고 매체. 자, 광고 또 매체에 따르는 분류를 보면은 뭐 우리 TV 광고, 라디오 광고는 비용이 많이 비싼데 TV는 시청각 효과, 라디오는 청각 효과죠. 자, 그래서 이 전국을 대상으로 광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효과가 상당히 커요. 신문 광고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신문의 전면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죠. 신문 전면을 통해서 광고하면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이 들어가요. 이런 광고를 디스플레이, 전시 광고고, 또 뭐가 있다? 공간의 제약이 있거든요. 뭐 땅, 금매 이런 건 안내 광고로서 뭐를 한다? 땅, 금매, 야거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광고. 여러분 전철 옆이나 버스 옆 이런 건 교통 광고입니다. 또 업계 출판물을 통해서 행하는 광고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광고에는 DM,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거든요. DM. 다이렉트 메일 광고. 이것은 뭐를 통해 직접 우편물을 통해서 광고하는데 표적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죠. 직접 다이렉트 메일, 직접 우편물에 의한 광고. 뭐 우리가 불효서 같은 걸 많이 어떻게 돼 제공해 주죠. 불효서 이런 거. DM 광고. 자, 그리고 또 뭐를 나오냐면 노벨티 광고라는 게 있어요. 노벨티 광고는 이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작은 물건을 통해서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중개업소명도 알리고 앞으로 계속 이용해달라는 호의적 관점에서 행하는 광고죠. 자, 여러분 오픈할 때 포스트잇을 준다든지 뭐병 따개 주는 거뭐 이런 게 노벨티 광고입니다. 노벨티 광고. 자, 그리고 점두 광고라는 게 있죠. 영업 점포의 간판 등의 색상 등을 통한 점두 광고. 뭐 이런 여러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매체에 따른 분류죠. 자, 뉴스, 어느 지역 아파트 분양한다.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행하는 홍보. 홍보는 무료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자, 보험 설계사처럼 1대1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는 인적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으로서 뭐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또 판매원 촉진 수단으로서 많이 판매할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예? 또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건다 촉진 전략에 속하는 내용이죠. 자, 작년에 이네 가지 P에 대해서 사례를 줘서 사례 네개 줘서 연결 옳은 거 출제했습니다. 자, 4P. 요 P에는 포지셔닝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4P는 통제가 뭐다?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무슨 차원?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 자,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오고요. 이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죠.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여기서는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죠. 자, 아이다라고 합니다. 아이다. 이때 A는
어테인션이거든요. 주의 주목을 끌어요. 소비자 고객의 주의 주목을 끌어서 인터리스트 뭐죠?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뭐를? 디자이어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그 욕망을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취지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뭐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핵심.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올해 정답을 물을 것 같아요. 고객 점유 중요해요. 올해 물을 것 같아.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자, 밑줄은 장기적 지속적이 중요하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뭐와 연관돼 있다?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와 연관돼 있죠. 뭐 삼성, 레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호반, 베르디움 뭐 이런 뭐와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상표죠. 브랜드 가치.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 관리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네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감정평가 이론으로 가는데 537페이지가 나오죠. 자, 537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인데,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보면은 감정평가의 개념이 나와요.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 가액은 화폐액이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토지의 특성인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인 시장을 형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우리는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 요인이 너무 복잡하고 그 가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해요. 또 우리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도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어지고, 또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평가 가격을 야말로 여러분들의 각종 부동산 활동의 행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자,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40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성 조건 등에 따라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도상 분류를 보면은 공적 평가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인 평가 있죠. 평가 이 주체에 따라서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 평가, 공인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 감정 평가의 주체가 누구? 감정 평가의 주체가 뭐?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가 공적 평가. 독일의 평가 위원회 제도가 있거든요. 독일, 오스트레일리아는 공적 평가.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공인 평가죠.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는 개인의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 공인 평가인데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 평가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죠. 자, 이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강제성이 있나 없나?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은 임의적 평가죠. 예? 자, 강제성이 있거든요.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감정평가 의뢰인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 경매라든지 법원의 경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라든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처분 시에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매각을 해야 돼. 예? 자, 임의적 평가는 어떻게 말 그대로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의사에 의해서 우리 자유로운 임의의 의사에 행해지는 평가. 부동산 담보 대출 받고 싶다. 그러면 담보부 물건에 대한 담보 평가 이런 건 임의적 평가. 이 감정 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죠. 자, 감정 평가의 결과. 자, 감정 평가에 있어서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 자, 감정 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에 따라. 자, 감정 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이 어떻게 돼요?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평가하면 무슨 평가? 공익 평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익 평가죠. 자, 여러분 공익 평가 뭐죠?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했을 때 보상 평가라든지. 사익 평가는 부동산 매매 교환을 위한 평가. 뭐 이런 거 사익 평가죠. 법정 평가는 우리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도 행하는 평가죠. 토지 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뭐 공시지가 평가, 개발부담금 평가 이런 건 법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이 일반 거래 활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입니다. 자, 우선은 제도상 분류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기술상 분류를 보면은 단독 평가, 합의제 평가는 공동 평가거든요. 자, 단독은 감정 평가사 한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신속하지만 객관성은 결여되고 합의제 평가는 감정 평가사 여러 사람이 평가하니까 신속성은 떨어지지만은 객관성은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감정 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죠. 자, 1차, 2차인데 여러분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평가하는 경우는 1차 수준의 평가, 평가의 전문가,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행하는 사람에 생해지는 평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은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는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평가는 3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부터 좀 중요한데 이 내용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